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복된 소식,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좇아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 소리는 언제라도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는 우리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의미와 예표에 대해서 샅샅이 낱낱이 살피는 것은 우리들에게 희망이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심판이라는 말씀을 오늘 재림의 소곡 가운데서 이 44번째 심판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데 심판만 지금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계속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걸로 압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나팔 소리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신가? 하나님은 그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그런 그 유관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이해들이 오늘은 좀 정리가 되는 시간, 우리들이 겪는 이 땅에서의 재난과 고난의 연유가 무엇이며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게 가지신 복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함께 더불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이것은 왜 심판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심판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단적으로 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오래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힘드세요. 우리 하나님 힘드세요. 어떤 이들은 공의 하나님을 좋아하고 어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사랑을 강조하면 공의롭지 않다, 그리고 공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현실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공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좋아요. 심판해야 된다고. 그런가 하면은 좀 나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성도들도 이런 성도님들 많이 있어요. 성도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해.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가는 천사의 나팔 소리, 마지막 시대를 향한 마지막 권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성서적 관점에서, 성서적 관념에서 바로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 사랑을 좀 돌아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조금 좀 심판이 그냥 무조건 그냥 그 거절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적인 어떤 일을 행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런 마음으로 보셨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는 이런 이해들을 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죠. 구속의 복음만 거절한 일곱 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직접 먼저 거절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도 그때 당시 현세적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 그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분들이 누굽니까? 메시아를 거절한 게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여기 성경에 첫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냥 땅에 이렇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막 땅 3분지 1이 그냥 수목의 3분지 1이 각종 푸른 풀들이 이렇게 막 심판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그들에게 내려지는 이 심판인데 왜 이것이 유대인들을 우리는 얘기한다고 보느냐. 가장 먼저 메시아를 대적한 역사 속에서 심판이니까요. 그들이 시편 52편 8절에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사사기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나무에 비유할 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쓴 걸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비유할 때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로마서에 보면 11장에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에 비유해,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에 비유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31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 말아라. 너와 너의 아들 자녀들을 위하여 올라가시면서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하겠느냐. 푸른 나무, 푸른 풀에게도 이렇게 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하거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찌 하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 수목이나 풀에 비유한 것은 여기에 그 나팔소리가 그들을 태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내려졌던 이 첫 번째 나팔소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이 모든 피를 우리한테 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결과가 뭔지 아시죠? 정말 이 유대인들이 AD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135개 마을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일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구속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누군가? 로마인들이죠. 로마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또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완전히 초기 기독교를 말이죠.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로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노래가 지속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복음.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거절한 자들에게 즉각적인 하나님의 이런 그 판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당시 성경 속에는 다양한 곳에서 다니엘 7장이나 계시록 17장에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 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열국과 백성들을 의미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7장에도 로마를 상징하는 네 번째 짐승이 물 위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여러 가지 물은 그래서 열국들인 것을 의미하는데 로마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거절할 당시에는 전 세계는 거의 로마라고 하는 나라만이 알려진 전 세계적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AD 무슨 뭐 1년에서 3세기까지는 거의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가 중심이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를 바다라고 묘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3분지 1이 말이죠. 그냥 나팔소리에 치고 배들의 3분의 1이 거기에 있는 사람의 생명체가 3분의 1인가 로마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 절묘함이 있어요. 3분지 1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모두 다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남겨진 무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이렇게 이 북방 이방 민족들이 들어올 때 겐세릭이나 데오도릭이나 또는 오토아케르나 여기에 다양한 그런 뭐 아틸라나 이런 이방 민족들의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가 4분 노열돼서 10개 이상의 나라로 분열되면서 로마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동로마로 천도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가 이런 이 두 번째 나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봐도 분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로마가 기독교로 개심하면서 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요? 완전히 이방에 있는 거짓 그 사상이나 가르침들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그리스 로마, 당시에 사실 로마가 지배했을지라도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의 철학 사상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치명적인 독소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왔지요. 이제 우리 일곱 다음에 나오는 재앙을 볼 때 이제 그런 치명적 재앙의 독소가 뭔지도 살펴볼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면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에 다 답이 있거든요.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누가 떨어져요? 사단이 떨어지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계시록 12장에. 그래서 이 사단이 떨어져가지고 어디에 떨어졌느냐? 강과 이 물들의 샘에다 쓰게 떨어졌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과 물, 그냥 보통 상징적 예표는 그냥 강과 물이지만 상징과 예표 속에서는 우리 주님이 직접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 물을 먹어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쳐나리라. 이런 말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물을 마실 때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그러면서 샘에서 샘 덮는 요한복음 7장 37, 38, 39에 내 물을 마셔라 말이야. 강에서 배에서 생수가
강과물샘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수의 복음, 생명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기에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요? 이방사상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타협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은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해 나올 때는 이렇게 뭘 한 거예요? 저울을 들고 달아본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방 이것들 들어올 뿐만 아니라 드디어 역사적으로는 321년에 이렇게 드디어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교회가 타락의 길로 들어가고 교권이 세계 지상권을 가지면서 세계를 장악하는 일을 벌리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미혹되고 타락해서 이 구원의 주인인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리키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런 여덟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중세에 뭘 가져와요? 암흑시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중세는 암흑시대였기 때문에 보시죠. 나팔소리가 울리니까 해달별 3분의 1이 처지고 말이죠. 다 어두워지고 낮도 빛짐도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완전히 가려져가지고 깜깜한 암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중세는 암흑시대라는 말은 인간의 양심과 인간성을 유린당한 시대이기 때문에 암흑이라고 하지만 종교적 중세는 왜 암흑이냐?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가려졌기 때문에 암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말이죠. 그죠? 이 복음이라는 거는 당시에 타락한 기독교예요. 이들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완전히 막혀서 깜깜한 상황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1799년에 드디어 교권의 권세가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교권의 권세가 떨어질 때에 그 교권의 권세가 떨어지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의 무적행으로부터 뭐가 올라와요?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면서 이런 일들을 보았는데 여기 완전히 세계가 그렇게 해서 교권이 망해갈 때 교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을 때에 성경은 나팔소리가 들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무적행의 사자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 번째 여기 큰 섬에 별이 떨어졌으니까 이별이잖아요. 사단이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적행의 사자는 아바돈이다 혹은 아블루온이다. 이 무적행의 사자가 어떡합니까? 연기처럼 올라와서 연기는 형상이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럼 연기 속에 은밀한 황충 같아 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교권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세상이 말이죠. 이렇게 복음으로 이제는 타락한 교회가 문을 내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성소구에서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게 될 때 당황한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런 나팔 소리가 연기로 해야 공기. 그래서 다섯 달 동안을 위협했다. 전 유럽 세계가 완전히 우리는 이 연기로 해가 얻어진 것은 지난 시간에 유럽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올라왔던 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런 이 문제로 인해서. 근데 이게 다섯 달 동안 그 일을 하더라. 근데 재밌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 돼가지고 150이면 1998년이 돼야 되는데 1991년에 완전히 소련이 문을 내리면서 전 세계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체제는 완전히 거의 무너지고 몇 나라만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연월 이것이 다섯 달이 맞춰지는 연월 일시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데부터 시작했던 다섯 달. 그 복음을 거절한 그런 이 세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단에 미혹받아서 완전히 세계가 복음으로 장악이 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복음주의 운동이 세상을 이렇게 장악해 들어가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연원일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이 죽더라 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지네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그저 엄청난 재앙에 빠져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역사였다는 것을 이게 우리는 보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틀림없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당위성이 성경에 끝나고 났을 때도
각종 다양한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세상 사람들의 회개 찾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세계가 완전히 가득 찼을 때는 이제는 역사적으로도 뭐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된 거죠. 역사적으로도 왜냐하면 온 땅이 이제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땅에 전파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면 역사가 끝난다. 이미 이제는 거의 땅끝까지 이르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게 끝나면 복음의 역사가 끝나고 이 복음은 세계 민족이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영접하는지 대적했는지의 결과가 만치게 되는 마지막 뭐가 되는 거예요? 종말적 심판의 때에 도달한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면서 이 종말적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졌다. 이런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현세적이고 역사적인 적용을 일곱 나팔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게 거의 역사적으로 분명한 이런 역사들, 복음을 거절한 세계를 향해 떨어진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사단의 그런 그 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미혹과 사단의 대적으로 된 핍박들이 결국은 복음을 거절했을 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어느 때냐. 마지막 역사적으로도 마지막 시기에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가 하면 이걸 개인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들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만약에 역사적으로 마지막이라면 그건 내 개인적으로도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때가 되었다면 현세적이며 역사적인 즉 종말적 역사라고는 그것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계시록의 이런 그 매우 중요한 핵심 주제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설명들은 성령님이 보셨던 계시의 관점에서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곱 교회에 대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인봉된 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인봉된 책 가운데 일곱 번째 인을 뗐더니 즉 챕터 7장에 떨어졌더니 그 안에 일곱 나팔이 있더라. 그리고 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속되는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었다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이 끝나고 나면은 일곱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게 됐죠. 이제 여섯째 나팔까지는 우리가 다 2차 세계대전으로 끝냈다면 이제 남은 건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이제 불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매 시대마다 진행된 그 나팔 소리를 보았다면 이제는 현세적으로도 지금이고 역사적으로도 지금이라고 하는 종말적 나팔 소리를 듣는 그런 이 시대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계시록의 핵심 주제 구조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 각각의 내용들의 의미가 아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세적이고 역세적이다. 동시에 요한이 계시를 보았을 그때 일이면서 또 그 이후 사람들이 언제든지 본다면 그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어가는 그때그때마다 이것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적용돼서 오늘 이 시대까지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일곱 교회도 마지막 때는 심판받는 교회, 일곱인도 마지막에는 심판이라고는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을 봤더니 계속 심판의 나팔 소리나 심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 되게 좋아하시는 분 같죠? 우리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그 심판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일곱 나팔을 이제 또 일곱째 나팔을 열기 전에 일곱 나팔이기 때문에 이 심판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니 그래 심판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심판과 하나 사랑의 하나님 과연 어떤 상관관계 있고 심판의 하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인가? 이 문제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물론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유대인, 뭐 이방인 아닙니다. 이제는 유대와 이방인의 담이 열려졌고 여러분, 저 아닙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아니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아니면 이슬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뭐가 당연히 필요해요? 공간적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일이 필요하고, 시간적으로 거의 가는 데는 또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랬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 가면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오신단다 그러면은 오십니다 그러면. 그거 나 청년 때부터 들었어요. 나 어려서 우리 아버님 교회 따라다닐 때부터 예수님 오신다 이런 소리 들었다고. 재림 재림, 이제 아주 귀에 너무 인쳐서 이제 재림 소리 듣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들려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왜 그래요?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것이 뭐하니까? 더디니까. 그런데 이 더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 더디다고 하는 거, 오신다는 약속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공의를 좋아하는 분들은 빨리 와서 세상 심판해 주기를 바라요. 예, 세상 심판. 그 심판의 직접적 대상이 말이죠. 자기가 되면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왜 더디 왔느냐? 결국은 무엇 때문인가?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 들어있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네. 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해. 이 회개라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 사람들이 이 회개를 못하는 이유는 회개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왜 어렵냐? 회개를 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해요. 왜 어렵게? 나는 회개했는데 내가 말이야 막 금식하고 말이지 눈물을 콧물 흘리면서 울며 통회하면 내 옷을 찢는 마음으로 그냥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막 가가지고 먹지도 않고 이랬다고 하니까 오호라, 회개라는 게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회개하지 못해. 회개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른다니,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어우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로 가야 돼. 이 돌아가는 순간이 회개하는 순간입니다. 그 뭐 그리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회개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위에 보려면 말이지 어떻게 회개했나 보자. 나는 그날 말이지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왔더니 나로 하여금 그냥 막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개가 너무나 어려운 게 되죠. 여기 성경의 회개를 보면은 성경의 회개가 제일 오래 한 분이 누군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은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식음을 전폐했어요. 3일 동안. 회개 말이죠. 또 우리들이 또 보는 회개, 이런 회개, 하나님께서 회개를 어떻게. 아합 임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한 임금입니까? 그래갖고 말이죠. 그가 말이죠. 이렇게 아보세리 나물밭 하나 있는 거 그거 해가지고 말이지 그거 뺏어먹고 죽이는 이런 복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받았더니 그가 뭐 어떻게 해요? 어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배옷 입고 걸음 좀 조신하게 걸었더니 어이구 내 아들 저 아합 좀 봐라 말이야. 야, 저가 회개해야 돼. 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회개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려운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순간적으로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영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걸 정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마중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있는 우편 강도 보십시오.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 돌아가실 장면에 말이죠. 못 박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마음에 그냥 어떡한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세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셔서 눈물 콧물 흘리고 조신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회개의 모형이고 본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이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 말은 하나님께로 리턴,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는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주님을 떠났던 이 심령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재림이 여태까지 지체된 이유는 첫째는 이 세상에 이런 분들이 많아서 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정말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아유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 믿는 일에 뭔가 잘못됐나 보다. 주여 다시 돌아갑니다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 근데 이 돌아감이 뭐냐면 절반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100% 돌아가야 돼. 그저 이제 얼굴 이렇게 고갯짓만 돌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몸만 교회 안에 앉았다고 돌아간 거 아니에요. 네, 신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을 주님 어떡하신다? 알라 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분이다. 네, 불꽃 같은 등으로. 그래서 더디 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진심은 이런 거예요. 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에스겔 33장 11절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산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길에서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너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예,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악한 사람조차도 뭐하기를 원하시는 분? 멸망하니라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이게 김신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신 거예요. 심판도 천천히 오신 거예요. 물론 이제 심판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따져봐야 돼요. 예,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을 보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늘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세적으로 즉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받는 그런 그 심판이 있고 종말적으로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의 이 모든 마지막에 대한 종말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둘로 구분됩니다. 현세적인 심판과 종말적 심판이 있다. 이 역사적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현세적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건 무슨 말이냐. 나 한 사람의 인생만 인생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제 후대에도 인생이 있잖아요.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라면 인생이 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으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다 뭐예요? 그 당시에는 현세지만 이것이 연결되면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 순서적으로, 일곱 교회가 순서적으로, 일곱 인이 순서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모든 역사, 이렇게 지내 내려온 역사의 마지막 내력에는 뭐가 있다? 마지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뜻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거 아니로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 이 역사적 현세적 심판과 종말적 심판이 있다고 할 때 역사적 심판, 현사적 심판이란 뭐냐? 다음 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냥 너무 간단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오셔서 믿으면 심판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것은 이미 복음을 거절하는 순간 그는 어떤 의미냐 마련된 은혜 축복이죠. 복음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길을 들어가지 않는 것은 뭐와 마찬가지요? 내가 저주 아래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거죠. 사막을 가는 사람이 여기에 샘이 있다. 이 우물을 먹으면 갈증을 해소한다 하는데 와우 샘이네 하고 이 물을 먹어요. 먹는데 어떤 사람 지나가면 금을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안 먹어. 안 먹고 가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는 마련된 은혜와 축복을 스스로 거절한 것이죠. 또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이 심판 안에 원래 오리지널 죄사신 사망이라는 심판 안에 노려져 있는 이유는 그 죄를 선택하신 순간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을 순간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은 첫째는 예비된 은혜를 벗어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사단의 권세 아래 스스로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 권세를 놓았기 때문에 저주에 떨어진 것이요. 이미 심판을 벌써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받는 저주의 생활 속에 사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우리가 뭐 지옥이다 뭐다 이런 표현들을 얘기할 때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내가 영접지 않았다면 나는 어디 가서 어디서 사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이죠. 이게 소위 뭐예요? 이게 아비규환 아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세적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단의 권세와 미혹과 위협이 있으니까 그 사단의 권세와 저주 아래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현세적 심판에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놨는데 내가 안 받아도 내 스스로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심판에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현세적으로. 또 하나는 내가 그 구원을 영접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심판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뭐에 미혹과 위협을 견뎌야 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현재 겪는 고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구에게 이렇게 누구에게 오는 것이에요?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뭐가 뭐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소망이요 장래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3장 33절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받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요 예레미야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 3장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말씀을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 주님께서 3장 여기 이렇게 보면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스스로 사단의 휘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 있는 다양한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사단에게. 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뭐하니까 조종하고 싶은 거죠.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주권 행사를 하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누구 안에 있다면 복음을 영접지 않고 사단 아래 있다면 세상은 그런 심판 아래.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으니까 그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의 저주 아래, 하나님 그 저주 아래, 복음의 그 은혜에 이탈됐기 때문에 저주 아래 떨어졌을 뿐 아니라 사단의 미혹과 위협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 하나님은요. 인생으로 근심하는 것도 본심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악인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그 저주 안에 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대치지 않았다 그랬죠? 기다리고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신다 그랬잖아요.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사단하고는 다르죠. 누가복음 6장 35절에 여기 원수 사랑하고 선대하라 하면서 이거 뭐라 했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지 아니한 사람이라 오히려 영접지 않고 대적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어떡하더라? 인자롭대. 뭐 하시는 거예요? 돌아서라. 나는 너를 죽기를 원치 않는데 돌아서라. 왜?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것은 네가 순종하는 사단은 그건 죄의 종이야. 너는 사망의 종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다양한 흑암의 종인데 너 거기 있는 게 좋니? 나오너라. 이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돌아키래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야, 악인에게도.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5장 4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차별을 두신 것이 아니라 받는 내 입장에서 받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알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뭐 이런 말씀하시길랑 이렇게 하세요. 말 조심하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사랑. 그렇지만 이것이 끝까지 오래오래 참고 막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시지만 계속 그냥 끝까지 가느냐. 반드시 뭐가 있다. 삶에 대한 뭐가 있다. 마지막이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예표가 이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드립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 악하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악한 이들이 끝내 하나님을 거절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다. 이 얘기.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게 죄에 침륜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120년이 지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머물 수가 없다. 여기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말을 반대말을 찾으면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그리스도와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면,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면 그런 뭐예요? 육체가 되고 죄에 침륜되는 이 썩을 육체가 된다. 그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건 완전히 죄 덩어리가 돼서 더 이상은 어떻게 내가 몸을 너희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자, 개인으로도요. 내 마음에 단 1%라도, 내 마음에 1%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끝내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성령으로 역사하면서 1%가 2%에서 2%가 3% 이게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차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씨가 있어서. 그러나 완전히 마음에 그런 그 하나님의 씨가 없어서 완전히 이 죄를 덩어리만 있을 때는 하나님께 두드리다가 날이 새면 어떻게 해요? 끝이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120년을 기간을 주면서 주님은 경계로 하나님의 신이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자체도 여러분, 이거 자체도 이게 그럼 심판이죠.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홍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이 심판도 사실 하나님이 이게 비를 내리셔서 이게 홍수가 된 거지만 따지고 보자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떠나서.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머물 수 없어서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창세기 1장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어떤 일이 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땅이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의 성령 신이 뭘 주관하고 계세요? 물을 주관하는 것 같잖아요. 큰 소리가 있어요. 물 위에 하나님의 큰 소리가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여호와의 소리가 큰 물 위에 있다고 하면서 물을 주장하셨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떠났더니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하시는 것을 손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막 돌아가가지고 혼돈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공허와 혼돈 속에 있고 물만 그 위에 있던 것과 똑같은 상태로 노아 홍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를 심판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개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내쫓은 거죠. 하나님을 내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이 모든 것, 왜? 제어하신다는 말씀이 안 믿어지시죠?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은 1절로부터 3절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이죠. 그종 선지자들과 그 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 그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뭐예요? 모든 그 권능을 가지고 말씀으로 뭐란가요? 이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 아드님도 그리고 하나님의 만물을 붙드시는데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어하시는 힘을 이렇게 거두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람 사이를 제어하는 일을 꾸는. 그래서 어저께 지난 시간에 유브라데에 천사들이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붙들고 있는 게 제어한다는 뜻이었잖아요. 왜? 이거를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이 나면서 그냥 막 이 전쟁이 예비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구나. 너희가 이렇게 나를 싫어하면 내가 떠날게고 놨더니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악한 영 마귀가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보시죠. 이 상황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따져봅니다. 자, 지속되는 사단의 대적과 미혹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여전히 어떻게 되나. 자, 보신 거예요. 계시록 22장 9절에 사단은 누구냐? 옛뺀 곳 마귀라고도 하는 자인데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어떤 일을 하는 자냐?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절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도 이것도 예수님이 뭐라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얘기하시면서 마귀에 우리가 수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마귀 안에 있는데 그 마귀는 누구냐? 그는 처음부터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사단이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지 못해. 그래서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다. 이 사망 권세를 자기가 행사한다 이 말에 살인한 자란 말은 사망 권세를.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저에게인데 저가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첫째예요. 그런가 하면은. 꾀는 거 하면 땅으로 내어 쫓기더니 이번에는 뭐라는 거예요? 땅으로 쫓기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린 게 화가 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기의 정체가 누군지를 아는 모든 경우를 핍박하고 위협한다 이거예요. 그냥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미혹으로 내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직접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든지 뭘로 처음에는 미혹해서 거짓말로 꼬여들여서 자기 수하로 만들고 안 되면 압제하고 핍박해서 그를 따라보게 하더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미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자. 이제 이 사단의 지속적인 3대 하나님에 대한 3대 대적과 미혹, 핍박을 보겠습니다. 자, 지속되는 사단의 대적과 미혹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공과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 구속의 공과가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이 사단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사단의 대적과 미혹입니다. 3대 미혹이 있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세 토막입니다. 하나는 뭐냐? 창조 때부터 홍수까지. 두 번째는 뭔가? 홍수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래도 AD, BC 안 합니까? 십자가. 그 다음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즉 초림에서 재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시면 복음의 이치를 또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심판의 본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사단의 3대 미혹이 있는데 창조 때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가 첫 번째고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십자가까지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 이후 재림, 즉 초림에서 재림까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미혹 가운데 첫 번째, 창조 때부터 홍수까지 있었던 사단의 미혹은 뭔가? 이것이에요. 아담을 꼬드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죠. 아담 보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담은 하나님, 잠에서 깨어나, 지금 태어났더니 눈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목격했어요?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목격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계셨어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었죠. 눈으로 보지 않았어. 아이고 하와만. 하와 아담이 잠들고 아담이 잠들고 나서 다시 한번 눈 떴더니 옆에 예쁜 여자아이가 있어. 여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또 아담은 그 창조의 신비와 창조의 권능을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었다 하시니까 그 하나님, 내가 네 아버지다 하니까 아버지인 걸 알았지.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믿음이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 주권자다. 이런 믿음. 근데 그러니까 제일 이 아담을 미혹하기 좋은 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노아 홍수 때 사단이 세상을 어떻게 미혹했는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말세 얘기예요. 네? 주의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언제요? 마지막 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세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말세만 한번 있는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도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말세라 그랬어요. 예수님 초림도 말세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말세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말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겠죠. 이제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게 다 옛날부터 그대로 있는 건데 하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어요? 일부러 안 믿는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시작된 말이냐? 여기 보시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창조죠.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고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부정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이게 6절 말씀이에요.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와우, 노아 홍수 때 똑같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무얼로 사단에게 미혹되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서 너 봤어? 너 봤어?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옛날부터 있던 건데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희석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창조주권을 부정한 거예요. 일부러 말이죠. 이게 미혹돼서 그런 거죠. 자, 분명합니까? 예.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는 사단이 세상을 어떻게 미혹했느냐? 하나님의 창조와 그 주권을 창조를 부정했단 말은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마지막 때까지도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부정하는 거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팔을 볼 때에 나팔을 볼 때 다섯째 나팔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올라오면서 연기처럼 올라와서 공산주의라 유령이었다 그랬는데 제가 그게 공산주의의 매니페스토가 말 아니라 종의 기원이 나오면서 진화론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그 프랑스 대혁명 때 여신상 갖다 말이죠. 여자를 말이죠. 모델을 갖다 의사당에 갖다 놓고 그 가운을 뺏겨내면서 말이죠. 이것이 신이다. 이성신이죠. 이렇게 말하자면 인간 이성이 신이 되는 그런 이신론이 주장하면서 인간이 신이 됐으니까 그 뭐가 창조된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오는. 진화론과 공산주의가 나와서 세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싹 쓸어갔습니다. 완전히. 지금도 진화론은 세계에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펴져져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창조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말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뭐가 와요?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어. 맞아요. 왜? 물에 넘침으로.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거 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은 운행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나를 부정하니 내가 떠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났더니 다시 왕창 물이 내려와가지고 세상을 물에 잠겨버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권을 부정한 사람들에게 내린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그 심판은 인생이 자초한 것이고 하나님의 신을 내버렸으니까 쫓아보냈으니까 당연히 받은 거예요. 그럼 누가 결국은 이 심판을 한 겁니까? 따지고 보면 그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부터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홍수 이후에 십자가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하나님 노아가 이제 다 죽고 노아 내 여덟 식구만 남았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나왔을까요? 야, 하나님의 이분들은 창조 주권을 인정하죠. 왜? 야, 역시 하나님이 거두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게 나오고 결국은 다 다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이제 노아 가족들은 인정했겠죠. 그 대신
뭐에 대해 문제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아니, 뭐 인류를 없애버리냐? 완전히 싹 다 없애버리고 여덟 식구만 남았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겠어요. 이 하나님은 무한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홍수 이후 십자가까지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단이 그런 거죠. 이 창조주권에 대한 사단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번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니 그래 다 죽일 수 있어? 그랬다고? 이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셔야 돼요? 사랑이다. 그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폭군이다 말이야. 막 이거 무서운 분으로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예요? 확증하셨느니라. 예?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데몬스트레이트라는 말은 드러냈다는 말이에요. 아, 왜 하나님이 사랑을 드러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니까 무서운 분이라고 하고 폭군이라고 하니까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고 말이야. 하나님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들만 사랑하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막 죽이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사랑 아니야. 가나안 족속 죽이는 거 봐. 고소돔성 죽이는 거 봐.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뭐예요? 사단의 미혹이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확증 드러내실 필요가 있었다.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십자가에서는 홍수 이후 십자가까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공격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드린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뭐 그걸 그 사단의 미혹 때문에 온 건 아니죠. 어차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드러냈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그런 모든 우주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요한 1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냈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길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게 하시려고. 이게 두 번째 이 홍수 이후 십자가에까지 드러나 있던 이 사단의 미혹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심을 부정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와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심을 부정한다. 네. 아, 정말 이 놀라운 이야기죠. 사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이심을 드러내시고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십자가 이후 재림까지는 그럼 뭘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사단이 어우 졌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또 공격하고 대적하죠. 무얼로 공격했느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답이 나오는데 이런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랬는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게 가짜 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이런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사단은 그걸 절대로 사람들이 알면 안 돼. 보면 안 돼. 이것을 미혹해하는 미혹의 영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육체로 오심을 부정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란,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 인류의 죄싹을 갚는 구속의 이게 공과가 안 돼,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야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무슨 예수님이 부활해? 아니야, 그건 저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함으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거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이후 예수님 재림까지는 누가 가장, 사단의 가장 미혹의 이 사단에 대적하는 명분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어진 구속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접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마지막 때까지, 이 시대까지를 위한 뭐냐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창조 때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역사의 마감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한테는 뭐라 하겠느냐?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면 너한테는 물로는 절대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에 빠지죠. 무슨 미혹? 야, 무서워.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잘못하면 또 저렇게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바벨탑을 싼 거죠. 왜? 또 물로 홍수로부터 죽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무서운 분, 무서운 분, 무서운 분. 처음에는 창조주권을 부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그 사실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연결되면서 이런 사단의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대적이 있고, 그걸 통한 사단의 미혹이 있고, 또 이거의 미혹이 안 통하면 협박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아하, 하나님의 구속의 이치가 굉장히 단계별로 분명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근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살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역시 이 시대에도 사단의 미혹은 천지간에 관영해 있다. 말씀드렸어요. 무얼로? 하나님의 창조주권을 부정하고, 또 뭘 부정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구속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마지막 때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그 재앙이 떨어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이거를 이게 드러나죠. 금은동 철로 되어 있는 우상으로 되어 있는 각종 우상에게,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포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이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말이죠. 그런 마음의 악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 끝에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곱째 나팔을 이렇게 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도 이제 마지막 나팔이면서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들 생에서도 마지막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 가운데 두 번째, 역사적인 것만 아니라 현세적인 것만 아니라 종말적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종말적 심판이라는 건 뭐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그러니까 여기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이 말씀은 그거예요. 너가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것을 뭐 그때 심판한다는 게 아니고, 믿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으면 그에게는 뭐가 있고 상급이 있을 것이고, 영접지 않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미혹에 빠져서 핍박받는 고생한 고생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으면 그에 따른 뭐가 있다? 벌이 있다. 그래서 종말적 심판이 있다. 이 종말적 심판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최종 종말적 심판인데, 공의의 심판이 있고, 보상 심판이 있고, 종말 심판, 최종 심판이라는 말을 드렸어요. 이걸, 이게 종말에 포함되는 거지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현세적인 건 떠나서 종말을 위해서는 세 가지 심판이 있다. 공의의 심판이란 재림 전에 일어나는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 신원의 심판. 왜냐? 여기 상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 상급을 예비한 거. 그 다음에 보상 심판이란
공의의 심판은 바로 그 이것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고 보상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이 상급이 드러나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은 상급은 상급이지만 뭐냐? 억울하게 하고 환난 주게 했던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서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보상 때는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갔던 것에 대한 선물로 은혜로 준비된 심판인 걸 안다. 그러면서 죄와 악을 도말하는 주권적 심판으로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 이건 사단도 다 들어가는 모든 심판이 거기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종말적 심판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사단과 그의 사단의 휘하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뭐예요? 사실은 이 영영한 저주고 심판이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들에게 내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구원에 들어오기를 원했고 심판은 사단과 그와 함께한 저주들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들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인생들이 거기에 포함되느냐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단, 죄와 악에 대한 최종 심판, 즉 주권전 심판이 천년기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모든 죄는 악은 어디에 있어요? 사단, 본래 사단과 사단의 휘하들에게 있죠.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인생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보혈로 씻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 속에 뭐가 있어요? 조물을 도말할 때 죄를 품은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사단과 그의 휘하를 심판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사단과 그 휘하를 심판할 때에 누가 거기에 참여하느냐? 그들의 죄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덩달아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덩달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심판도 덩달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저 교회나 나온다 이렇게 할 때 덩달아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님 영접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하면서도 덩달아 나와서 덩달이처럼 떠라 나왔다가 그래도 또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덩달이 신앙. 그런가 하면은 그저 뭔지도 모르고 의미 뭐 주님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말이죠. 그냥 자기가 최고라고 거절하고 주님의 이걸 막 영접지 않고 거절하고 그랬던 사람이 다 사단과 이렇게 심판을 받고 저주에 들어갈 때 자기도 덩달아 들어가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덩달이 심판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적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펴봤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와 축복에서 이탈하는 것이 심판이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에 놓여 사는 것이 심판이다. 뭐 그렇게 되겠어요. 왜요? 왜요? 그것은 바로 마련해놓은 그 은혜의 길, 마련된 축복에서 벗어날 때 오는 그 길인데 그 길은 누가 주장하고 있다? 사단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게 원하는 그 세계에서 사는 것은 저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심판에 들어갔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개개인의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내내 진행돼 내려오다가 끝에 가서는 종말의 시대는 한 인생으로도 마지막이요. 구속의 역사 속으로도 마지막 때 그것은 종말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팔이 불린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악한 일지라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나팔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를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 속에서 찾은 것이고요. 그 인봉인으로 봉행했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일곱 개 교회에 맡긴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이 풀렸네요. 이것입니다. 일곱 교회에게 일곱 인봉된 여기 인봉된 책을 맡겨서 전파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사자들에게 맡겼고요. 그들과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세상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도 했지만 때로는 대항도 하고 핍박도 하고 변개도 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세력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스스로 본인들이 아름답고 축복된 길에 이탈되는 심판의 계절, 저주받은 삶을 살아갔다가는 이것이 일곱 나팔까지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섯째 나팔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차례가 됐네요. 일곱째 나팔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예요? 일곱째 교회로 말하면 일곱 번째 시대 교회예요. 일곱 인으로 말하면은 일곱째 인으로 말하면 나팔이 울려지는 심판의 시대죠. 심판의 시대로 말하자면 일곱째 나팔이 지금 불려진 시대가 되겠네요. 예, 왜? 여섯째 나팔 끝난 걸 끝났으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렸다 그랬으니까 불려진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곱째 나팔도 일곱째 나팔의 마지막 일곱째 나팔의 끝이 뭐로 끝나느냐? 일곱 재앙으로 맞춰지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일곱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의 시대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 재림의 서막과 재대재앙의 서막에서는 오늘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들어있는 이런 요약해서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보는 걸 말씀 안 드리고 종말에 계시록의 종말에 진행될 예언의 진행 구성 도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될 일이 이런 일이고 우리들 앞으로 진행하는 재앙이 이런 일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왜 대재앙의 서막, 재림의 서곡에서 여태까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어떻게 된 거예요? 계시록을 강의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은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심판이라는 의미에서 찾아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계시록을 이렇게 정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이란 말이 들어있고 여기에 나팔 소리가 있지만 알고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로구나를 알았다면 요한 계시록은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고 무슨 책이에요? 사랑의 책이에요. 요한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인봉된 책이 됐다는 것은 인류에겐 비극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큰 비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전히 사단은 미혹이 여전히 있죠. 마지막 종말까지. 그러면 마지막 종말까지 이 미혹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뭐하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게 하려니까 계시록도 인봉된 책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의 주인이 돼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구속주이시며 심판주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사단이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끝내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여기 들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이런 미혹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잖아요. 자, 무슨 말인가? 이 소위 세대주의라고 하는 성경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인데 세대주의는 늘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세대주의는 요한 계시록을 그냥 미래주의나 과거주의 해석했던 것처럼 앞에 부분은 그냥 과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주의가 세대주의로 왔으니까 미래주의는 요한계시록의 전반부 특별히 3장까지는 그냥 요한 당시나 있을 때 교회니까 일곱 개 그거 얘기고 그 이후부터는 언제 얘기다? 예수님 재림 전 7년에 있을 일이다 이렇게 가리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 전에 7년 환난이 있는데 7년 환난 전에 비밀 휴거가 있고 휴거가 된 다음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여기 탄생하면서 거짓 평화시대가 오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의 회심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전기 3년 반에다가 요한계시록에 일곱인을 붙였습니다. 계시록의 4장부터 계시록에 뭘 여다 집어넣은 거예요? 7장까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3년 반을 중심으로 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걸쳐서 일곱 나팔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계시록 일곱 나팔이니까 8장에서부터 여기까지 말하자면 9장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후반기 3년 반에 있는 마지막 재림 마지막 직전에다가 뭘 놨어요? 일곱 대접 일곱 재앙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7년이라고 하는 이 속에 예수님 재림 전 7년 속에다가 요한계시록을 다 집어넣은 게 세대주의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미혹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됐던 예수님의 행적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휴거된다고 얘기한 거죠. 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고 교회 안에 거대한 미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이 세대주의 영향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휴거된다고 뭐 여러분 SNS 보세요. 곧 휴거된다, 곧 휴거된다 이러면서 이 나오는 게 전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풀어져가는 이런 계시를 보신다면 이런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들 곁에 다가와주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미혹에 여러분들을 벗어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적 심판의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럼 종말적 심판 때는 이렇게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심판이 시작된다. 첫째는 성도들을 위한 신원의 심판, 즉 땅을 망하게 했던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한 심판. 이거예요. 성도들을 위한 신원의 심판은 성도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9절과 10절에 저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 다음에 또 진짜 심판에 내렸던 언제요? 11장에 나오는 선고 때도 계시록 11장에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이제는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선고가 내리면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누가 나와요? 땅을 망하게 하는 그 세력, 음녀의 세력에 대한 심판.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선지자들과 종들아 사도들아 다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한 신원의 심판을 저들에게, 즉 음녀 바벨론에게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는 공의의 심판에 대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심판이 어떻게 마지막에, 지금까지는 지나온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있을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일이라면 이제부터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지난 일이 분명히 맞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영접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미래에 지어지는 이 계시의 이런 모든 예언조차도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을 가지시고 이 다음 시간 이후부터는 더 마음을 좀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심판과 최종심판이 있다. 그리고 이 공의의 심판은 재림 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바로 재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보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으면 처음에 심판의 이야기를 처음 할 때 계시록을 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이루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룬 다음에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일곱 나팔까지 보았다면 이것이 사실이었구나를 이해한다면 이제부터 일곱째 나팔에 진행될 이것도 뭐다는 걸 믿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이런 이 삶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공의의 심판, 성도들을 위한 신원의 심판, 이 심판의 이 시작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가까웠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앞으로 갖도록 합니다. 현세적 심판과 종말적 심판이 현재 지금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때예요. 왜냐? 여러분과 저 개인적으로는 맨날 우리가 종말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종말의 시대고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인류 역사의 종말의 시대에 함께 들어가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주님과의 복된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다고 하는 그때 가까운 때 왔으니 우리는 그 심판 아래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종말적 심판의 시간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즉 공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말을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의 잘못된 이해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두려움으로 돼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돼버렸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들이 사단에게 내려져야 될 그 심판에 내가 덩달아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로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사랑, 그 긍휼과 무궁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밖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오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돌아오고 또 돌아오라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모든 사람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